우리 같이 녹이 한번 먹어요. 유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무한리필집에 왔는데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에 위치한 운현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라면 무한리필이고요. 1인당 6,000원, 1시간 동안 12가지 종류의 라면이랑 다양한 토핑 그리고 밥까지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여기 운현나라에서 저는 오늘 먹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라면이 되게 많고 준비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노, 저는 라면 토핑이랑 저희가 두 명이죠? 두 명, 두 개. 그리고 음료 드실 거예요? 네, 음료도 두 개, 유노는 두 개. 그래서 세 개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16,500원 나왔어요. 이렇게 뭐가 좀 많이 나오네요. 네, 뭐가 많이 나왔어요. 영수증이랑 주문한 메뉴들? 영수증이랑 주문한 메뉴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안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기 운현나라 라면 무한리필에 도착했고요. 오늘 촬영 날짜가 수요일인데 라면이 원래 금요일날에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짜파게티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랑 다른 라면들 그리고 토핑들 엄청 많으니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올게요. 유노! 지금 이렇게 라면을 가져왔고요. 오늘 조금 메뉴가 다양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다양한, 그리고 여기 토핑들도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냄비가 이게 3인용이거든요 2인, 1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계란컵도 1인, 2인이 있어요. 그래서 3인을 맞추시려면 2인 계란컵, 1인 계란컵 그냥 한 번씩 부으시면 3인 분량의 물이 완성됩니다. 저는 이렇게 짜파게티는 직접 사왔고 너구리, 안성탕면, 진라면, 신라면 이렇게 15봉지 일단 먼저 준비했는데요. 먹는 순서는 이렇게 진한 순으로 먼저 먹을게요. 가스레인지 사장님께서 미리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거 두 개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라면 먼저. 저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느냐 면을 먼저 넣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날에 따라 좀 다르게 먹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밥을 바라보는 라면에는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스프만 먼저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신라면에 후레이크 스프를 많이 넣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여기 신라면 후레이크에 있는 버섯 먹고 약간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근데 생각보다 버섯이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신라면 후레이크는 두 개만 넣겠습니다. 여기는 너구리를 끓여 먹을 거예요. 너구리도 일단 스프 먼저 넣을게요. 얘네들 전부 다 면을 넣어 볼게요. 저는 면 부숴 넣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은 면치기가 끊기거든. 면이 먹다가 끊기면은 흐름이 끊겨서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면 통째로 넣어요. 다시 불 키워주고 3단. 나는 구구다 뚜껑이 없는 게 살짝 아쉽네요. 라면 끓일 때는 뚜껑 살 닫아줘야지 맛있는데. 이제 토핑 살짝 넣어줄게요. 저는 양파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파랑 양파만 이렇게 살짝 넣어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신라면 먼저. 신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 김치가 진짜 맛있다. 이번엔 너구리. 전 너구리 군 거 좋아해요. 왜냐면 면 자체가 원래 오동통하니까 그냥 군 게 괜찮더라고요. 얘네는 진하니까 그냥 콩나물 살짝 넣어서 해장라면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중불로 실라면 끓여서 이렇게 콩나물이랑 같이 싹싹 먹겠습니다. 팍! 오! 면 두꺼운 거 봐. 아. 이 통통한 녀석. 일단 단무지 먼저. 소 스윗. 아, 너구리 단무지랑 먹으니까 제일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밥도 한 입 먹어줄게. 너무 맛있다. 이제 신라면 콩나물 넣은 거랑 같이 먹을게요. 아, 이거지, 이거지. 이제 신라면은 면이 끝진 없어요. 이제 다음 타자로 옮길 준비를 해야겠어요. 마지막 신라면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기 김치랑 단무지 진짜 맛있어요. 오면은 얘네 꼭 드세요, 꼭. 와우. 어우, 너구리 면 많이 불었어. 우리 같이 너구리 한번 먹어요. 너구리와 함께. 끝. Perfect. 다음 라면으로 넘어가시죠. 지금 이렇게 다시 새 냄비 가지고 왔고요. 다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먹을 것은 짜파게티 다섯 봉이랑 진라면으로 먹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짜파게티 물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국물 라면이 아니라서 이 냄비에 끓여도 되긴 되는데 면이 익을 라면은 물 조금만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물 다시 채웠고요. 물 끓이고 짠, 물 다 켰습니다. 저는 물이 끓는 동안 면을 까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플레이크 먼저 일단 넣어 놓을게요. 아, 짜파게티에는 따르게 해서 먹거든요. 바로바로 넣는 게 아니라 물 버리고.
이 스프랑 올리브유랑 이렇게 면수 날 때 그걸 좀 이용해서 먹거든요. 행복합니다. 그럼 이제 슬슬 면투어 하겠습니다. 아, 약간 넘칠 것 같은데? 샤바이티 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면 다섯 개 다 넣었고요. 스프 먼저 처리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가게 다행이네요. 사파게티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면은 20봉은 없어졌을 텐데. 에, 아쉽구만. 마침 면수가 생겼는데 살짝 물을 좀 많이 넣은 감이 있어가지고 다섯 개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올리브유 다섯 개 넣고 스프 다섯 개 넣고 면수를 한 개 기준으로 세 숟갈 넣어줘요. 세 숟갈. 여기에 스프를 이렇게 살살 저어줘요. 액상 스프 만들듯이 거의. 이제 스프 넣어줄게요. 스프를 어, 맛있어. 이렇게 싹싹싹 들라붓기 전에 이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최상의 짜파게티 맛이 나요. 착착착착착. 짜파게티는 원래 있던 스프 그릇에 담아서 먹겠습니다. 역시 라면은 짜파게티죠. 피디님, 저 음료수 좀 더 먹어도 돼요?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저는 이걸로 술안 비스무리하게 먹겠습니다. 아이스. 아! 그대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와우. 와우, 짜파게티짱. 저는 이제 드디어 진라면 세봉, 완성 세봉, 윤호는 뽕뽕, 라면 세봉 세봉, 그리고 이 남은 토핑들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이제 마무리하고 일어나가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하면은 사람들이 막 라면을 가져가고 그러진 않을까요? 약간 좀 본인들 가방에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몰래 세벼 간다는가 막 그러진 않겠죠? 그런 양심 없는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맞죠? 이따가 스튜디오로 돌아가면서 햄버거 먹을래 돼요? 어, 이거 왜, 나 이거 왜 넣었노? 갑자기 면을 넣어버렸네. 의도치 않게 진라면은 면을 먼저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탕면은 좀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저 집에 안성탕면 엄청 많거든요. 얘로 볶음라면 해먹어도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 진짜 막 스프 반만 넣고 그 전에 막 설탕이랑 파기름 해가지고 싹싹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최고예요. 안성탕면 볶음라면은. 안성탕면에 양파만 살짝 넣어줄게요. 나머지는 파 여기 약간 부대찌개 느낌으로 햄까지 넣어줄게요. 아, 뚜껑이 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가열! 안성탕면에는 계란 넣어줄게요. 어우, 야. 네, 어느 정도 완성은 됐고요. 이카신 먼저 한잔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우리 진라면 먼저. 라면은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요. 저기 마음 같아서 썰거지 해주고 가고 싶다. 무인이다 보니까 이 여름철 되면 힘들 것 같아요. 정리 안 돼 있으면 벌레 꼬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름에는 본인이 썰거지까지 할 수 있게.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선을 넘었네. 먹어볼게요. 면이 불어가지고 맛이 좀 덜할 줄 알았는데 이 사이사이에 햄이랑 파가 섞여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씹는 맛을 보존해주네요. 일단 면 다 덜어놔야겠다. 일단은 이제는 그냥 말없이 조용히 먹겠습니다. 다 먹고 얼른 자러 가야겠어요. 지금 은행나라에서 라면 총 15봉. 네, 아까 안성탕면 너무 불어가지고 맛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성탕면은 한 절반 정도 먹고 버렸는데 야, 죄송합니다. 초반에 너무 간 욕심을 부렸나봐요. 약간 하나하나씩만 끓여 먹었어야 되는데 둘 다 끓이니까 하나 먹으면 하나 불어가지고 집중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연나라 라면 리필이 왔는데 가게 자체가 일단 깔끔하고 태식구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뒤에 토핑이랑 라면 그리고 밥 이런 음료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구비가 되어 있고 약간 혼밥 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6,000원에 이렇게 좋은 토핑들까지 즐길 수 있으니 근처에 계시면은 한 번씩 오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앞으로 도전 먹방이 아닌 이런 야외에서 그냥 뷔페, 말리필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로 한번 추천 남겨주시면은 한 번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단 걸 먹으러 떠나겠습니다. 초코 쿠키 먹으러 가요, 서브웨이. 플랜트 체스. 안녕.